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마찬가지로 명교분들이 우리 일행의 무공증진을 위해서 조금 힘을 써주셨고요. 예, 근데 이제 슬슬 이 명교에서 좀 고렙사냥터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미혼수체를 하든 뭘 하든 하나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레벨은 추가된 게 없습니다. 그냥 무공만 조금 올린 그런 상태고요. 오늘은 또 파편을 얻으러 가기 전에 요리법 하나를 배우고 가겠습니다. 요리법은 어디보자, 낙원옥집 위였던 것 같아요 아마? 뱀고기 요리법을 배워야 지금 제가 저번에 말했었던 칠소화를 음으로 파는 그런 루트를 탈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마 저 집이겠죠? 자, 어제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원래 칠소화가 살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음을 팔라고 하더라도 음에서 많이 막혀요. 근데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던 그 방식으로 그리고 플러스 의술서 두 개 추가로 인해서 독수를 이렇게 67까지 맞출 수 있고 여기서 뱀고기를 쓰면 70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뱀고기 요리법을 정말 맛있는 냄새인 걸 그러고 보니 배가 좀 고프기도 한데 들어와서 먹을 게 있나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뱀고기 요리 냄새가 맛있을 수 있나? 아선사 아저씨, 뭘 그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허허, 먼저 얘기해보게나. 자는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전 미식가였다고요? 정말인가? 그럼 자네가 날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지금 국을 끓이고 있는데 식재료가 부족해서 말이야. 자네가 날 좀 도와서 좀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자, 식재료는? 이 집 옆에 대나무 숲에 있다. 가지러 갈 땐 조심해야 할게야. 대나무 숲에? 죽순이나 죽통 같은 거려나?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근데 뭔지 듣지도 않고 갔다 온다 그러네? 이 집 옆에 대나무 숲이면 요런데? 뭐 이렇게 한 바퀴 쭉 두르면 되겠죠? 요런 거? 잡곡. 이런 거 아니겠지? 어쨌든 뭔지 얘기를 듣고 가야지 이걸 그냥 가버리네. 어디 보자. 대나무 숲이 바로 옆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막 이런 데를 둘러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위치가 표시가 돼 있긴 한데 뭐 위를 타야 되나? 지도상에 표시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려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올라가기 귀찮은데? 저 돌 위인가? 아, 다른 괴? 아, 그런가? 잠깐만요. 이게, 아, 그러네. 다른 괴 표시였구나. 깜짝이야. 아, 그럼 여기가 맞다는 건데?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게 안 보였네. 커다란 청사. 아. 혹시 이 커다란 청사가 바로 아선사께서 말씀하신 식재료인가? 휙! 청사. 옥적수가 청량매요? 아니요. 그거는 여긴 없더라고요. 빵! 어우, 만천. 야, 시원하다. 뱀고기 3개, 이건가봐요. 이 뱀고기는 정말 튼실해 보이는군. 바로 아선사께 가져다 드리자. 라고 하는데, 뱀고기가 맛있나? 여기서도 냄새가 좋다, 뭐, 그리고 맛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맛있나? 소엽, 식재를 가져왔나? 가져왔어요. 이 뱀고기면 될까요? 이 뱀고기는 참으로 괜찮군. 아주 맛있는 뱀탕을 만들 수 있겠어. 고맙네, 소영제. 뱀탕? 그건 무슨 탕이죠?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허허, 소영전이 이 뱀탕에 관심 있는가? 물론이죠. 하하, 그거 좋군. 자네가 이 요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좋아, 그럼 내가 이 식재료들을 어찌 요리하는지 잘 보게. 아, 저런 거 잘못 먹으면 코로나 걸린다고? 뱀탕 익힘? 원, 별말을 다. 라고 요렇게 뱀탕을 배웠습니다. 아, 파충류는 대충 닭하고 다 비슷하다? 아, 그래요? 그래요? 맛있나? 자, 아무튼 뱀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어디보자, 재료는 다 있네요 당이도. 근데 조미료가 이제 슬슬 떨어져가네. 뱀고기 9개나 있네. 독수를 플러스 3. 요거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과연 칠수화가 먹을까 안 먹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독수를 한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칠수화가 뱀탕을 왠지 싫어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안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줘볼까? 뱀탕. 먹네. 다행이네요. 예. 계획대로 됐네요. 자, 이렇게 돼서 70이 딱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우던 경험치만 딱 모아놨던 일단 야광심편. 여기서 이건 했네. 이건 의술이었지. 의술이었고 이게 아니고 70짜리가 절독비전이죠. 절독비전 요거를 드디어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칠소화가 절독비전이란 말도 안 되죠. 요걸 찍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독수수이 요걸 타면서 음향을
더 깎았습니다. 음향 마이너스와 독술과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드디어 태음 한빈결을 시사독혈공부터가 먼저죠. 예, 시사독혈공을 일단 먼저 배우고 어디 보자. 왜 이렇게 밑에 있어? 아닌데? 아 여기 있구나. 수련 중. 내가 깨어났구나. 요걸 익힐 수 있게 되고 사동 연재.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악치 증가. 이렇게 됐고 경험치를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안 되겠죠? 근데 된 것 같다. 일단은 사악치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러면 드디어 태음 한빈결을 배울 수가 있게 됐네요. 이로써 좀 나쁜 칠소와 완성. 그러면서 음향도 이렇게 팍팍 더 탈 수 있는 이런 이제 타락한 칠소와. 자, 이러면은 칠소화인데도 불구하고 음이 무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명잔본이라든가 그런 것들 더 배우면은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제가 계획하던 대로 예, 칠소화를 일단 타락을 좀 시켰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됐고 이러면은 솔직히 그 뭐냐 마이너스 50짜리였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어디보자 혈흔마공. 요거 같은 경우는 칠소화가 기본이 원래 20인가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내리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솔직히 안 배워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5 그러면 22 아 여기서 안 되는구나. 15가 더 마이너스가 되는데 15 마이너스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한계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었던 나머지 읍내공서 그런 것들까지 익히면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칠소화를 좀 타락을 시켰고요. 그럼 이제 다른 무공을 좀 익혀야 될 텐데 뭘 익히는 게 좋을라나? 아 그래 아까 잠깐 말했었던 절독비전을 제가 이걸 좀 고민 중인데 보통 이제 절독비전에 이 뭐냐 백족불광이랑 오체발란 요걸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찍는 거는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인공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주인공을 음을 탄다면? 근데 요번에 주인공이 음이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왕 칠소화를 이렇게 좀 극으로 키운 김에 칠소화한테 요거 두 개를 이따가 줘볼까 합니다. 이따가 아니고 아마 내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칠소화한테 줄 것 같고 그래서 경험치를 좀 더 모아놓고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뱀 요리를 배웠고 오늘은 임무 보자. 병마 지휘사 이거 청성파 장문 능중왕을 찾아서 황상의 행방을 물어보자.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밤. 저기서 더 타락시켜가지고 혈흔마공까지 배울 수 있으면 딱인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막 비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보통은 극양 타는 게 맞아요. 양쪽에 칠소화 써야 되는 내공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양을 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안 해보려고 막 세안건보라든가 그런 거 쓰려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어요. 능중앙 소엽 정성파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소엽 뭔가 중요한 일이라도 있소이까? 이연선이 죽은 일을 능장문에게 알린다. 능장문 경천체 체주 이연선이 남긴 유언이 저를 정성파로 안내하더군요. 유언 그 말은 이영재는 이미 예 이 체주께서는 불행히도 간사한자들에 의해서 비명 행사하셨습니다. 왕년에 천하의군이 봉기했을 때 능보는 당시부터 이영재와 알고 지내며 여러 차례 술잔을 기울이고 담소를 나눴건만 뜻밖에도 그가 이미 흠 능장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황상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영재가 그대에게 황상이 이 청성산에 있다고 말했나 보구려. 예 저는 하라길 쪽의 부탁으로 황상 수중의 하도낙설 회수하고자 온 것입니다. 도부의 천서가 몇 년 전에 황상이 재난을 당했을 때 분리되어 흩어졌다는 걸 알지만 황상 여전히 천서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을 터 능장문께서는 그의 행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엽의 언행과 무예는 확실히 범상치 않소. 이영재의 눈에 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위해 적당궁의 요도들까지 물리쳤으니 능모는 더는 이 일을 허투루 넘길 수 없겠군라고 하는데 이 퀘스트 부분에서 적당궁을 안 했으면 혹시 조금 모자르나? 여기서 막히나? 조금 궁금하네. 배파의 대전을 나서고다면 정성산의 좌측 낭떠러지에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동굴에 황형의 은신처가 있소. 황형이라면 황상? 아, 원래 그곳에 동굴이 있었군요. 소엽이 폐파에 적단 타도에 협조한 것은 물론이고 소엽이 강호에서 행했던 일들까지도 이미 정성으로 전해졌다고. 아마 황형도 소엽의 소문을 들은 것 같소이다. 능모에게 소엽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더군. 황상이 저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소. 무슨 일인지까진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 일은 능모도 자리를 함께하기 마땅치 않으니 소엽이 직접 가서 자초지정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소. 알겠습니다. 소엽이 이번에 그와 대면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기를 제거할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려. 악기? 능모가 많은 말을 해선 안 되겠지만
황영은 큰 변을 당했기 때문에 신사가 고르지 않을 테니 대화 중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소엽이 3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오. 황영의 본심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의사이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황영의 일은 소엽에게 부탁하겠소. 근데 황제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아직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할까? 내 생각엔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항상 근데 동료 해야만 무명잠본 얻을 수 있었던가요? 그... 구움? 절톡비전 재료가 소문으로도 얻을 수 있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게 된다면 2명까지 되긴 하겠네요. 될 것 같긴 해요, 왠지 느낌이. 근데 재료류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훔치기로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되긴 하겠다. 일단 한번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자, 표시상으로는 약간 이쪽 라인인 것 같거든요,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일단 표시네요? 요쯤에서 떨어져 볼까? 의천도룡기가 아니고 정확히는 의천도룡기 외전의 후속작이에요, 외전. 저긴가? 여기 같은데? 여기. 됐다. 의천 외전. 보아니, 능장문이 날 속인 건 아닌 것 같군. 이 낭떠러지에 정말 동굴이 있었구나. 이 입구는 이렇게나 은밀한데 거기다 청성파까지 서 있었으니 요 몇 년 동안 아무도 황상을 찾지 못했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 장무기는 없지만 장무기의 사부님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황상이 이곳에서 여러 해 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건 아마 능장문과 청성파의 원조 덕분이었겠지. 만약 나더러 이곳에 살라고 한다면 반년도 채 안 돼서 미치지 않더라도 답답해 죽고 말 거야. 그런데 능장문의 말을 빌리자면 황상이 뭔가 일이 있어서 날 찾고 있다지만 무슨 일인지는 알 도리가 없군. 만약 그가 전설을 순순히 넘겨준다면 귀찮은 일이 훨씬 줄어들 텐데 말이야. 자금. 자금은 작죠. 예, 작아요. 그래서 자금. 흥, 네가 바로 능중하기 말하던 그 녀석이냐, 이소룡. 황상, 아니지, 황지휘사님. 됐다, 노군이 이미 무슨 지휘사 같은 게 아니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빼앗긴 인간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지. 네 일은 전부 능중화를 통해 들었다. 화가마방을 보호하고 경천체를 해방시키고 또 그 적당국을 전복시켰다지. 하,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게 있어서 반기만큼의 가치도 없다. 설마 황상은 여기 너무 오래 틀어박혀 있어서 머리까지 이상해진 게 아닐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흥, 너는 왜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보는지 영문을 몰라서 답답한 게로운. 그게... 방금 말했듯 난 모든 걸 빼앗긴 인간 쓰레기다. 이 지경까지 와버린 내게 예인이 풍속이냐 하는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애송아, 그게 뭔지 알겠느냐? 복수해서 한을 푸는 겁니까? 틀리지 않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당년에 그 명교 개도적놈들, 정체의 요녀들, 그리고 남조국의 쥐새끼들을 하나하나 죽여다가 심장과 간을 파내어 우리 황가 식구들의 넋을 달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혹시 단사평 데리고 오면 추가 대사 있을라나? 궁금하다. 말할 때 저 미친 표정 좀 봐. 이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동굴 속에서 밤낮을 생각해온 게 죄다 이런 일들 뿐인가? 아, 하자와는 불편해요. 단사평 아니고. 그래요, 신기하다. 내 듣기로 네가 풍운도에서 명교의 개도적놈들을 때려 쫓아버렸다지? 명교의? 백리탄혁 말인가요? 아, 풍운도 지하실에서 칼을 쓰던 그 아저씨로군. 백리탄혁, 그래, 바로 그 개도적놈이야. 당년에 내 진나라 대군이 명교 복단을 처부수자 흔적도 안 남기고 도망치더니 훗날 과연 화근이 되더군. 놈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넌 어째서 놈을 죽이지 않은 것이냐? 그게 경공이 너무 뛰어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더니 저로선 따라잡을 수가 없더군요. 흥, 도망쳤다고? 헤헤. 당시에도 그 백리 개도적놈은 일수의 쾌도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도망친 것도 제법 손살 같았지. 너 이 녀석, 놈을 몰아낼 수 있었을 정도라면 그래도 재주가 좀 있는 셈이구나. 황상은 왜 옛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끝도 없이 떠들어대는 거지? 본론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황지휘사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흥, 네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천서의 파편. 그래, 당시 그 개도적놈들은 이 천서 때문에 우리 황가를 습격했다. 하도는 놈들이 빼앗아갔고 낙서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여섯 조각 갈라지고 말았지. 흥, 능중아, 그놈은 날 이 동굴 속에 숨겨놓은 채로 요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더군. 내가 동굴을 당해서 복수하는 걸 막으려고 말이야. 하, 전부 니미럴 개소리지. 그도 날 막진 못해. 내 내상이 호장되고 나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하라길 쪽이 니 녀석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연선도 내 위치를 내게 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어째서지? 넌 분명 천서 파편을 적잖이 모았을 텐데 왜 네가 모은 파편들을 꺼내서 내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냐? 이게 제가 바로 모은 것들입니다.
흥, 이것밖에 없느냐? 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지금 한 개 모자르거든요? 황상이 갖고 있는 거 한 개 제외하고 한 개 딱 모자르는데 한 개 더 갖고 왔으면은 거의 다 모았구나 이런 말 해주나? 아니, 꼬랑 한 개 모자르는데 이것밖에 없다 그러네? 하하, 맞아요. 조금 전에 지휘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도는 그 불사루의 소나기에 있으니 두부의 천설 다 모으고자 한다면 아마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천설 파편을 저한테... 불사루라, 그렇군. 원래 그런 이름이었느냐. 불사루, 불사루. 황 지휘사님, 제가 하는 말 들었어요? 지금 낙서를 모아야만 제가 그 불사루에 대항하고 하도를 탈환할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흥, 애송아. 내 손에 있는 천설 파편을 원하느냐. 가능은 하다만 날 위해 한 가지 일을 해줘야겠다. 에휴, 일이 쉽게 풀리지 않으리란 건 진짜 알고 있었지만... 좋아요. 뭘 하면 되죠? 명교의 그 개도적놈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그놈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가서 놈들 전부 죽여버릴 것이다. 네? 명교의 사람들 찾아내라고요? 그게 촉당이 이렇게 넓은데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죠? 흥, 강제로 여기 숨어지는 지가 이토록 오래되었거늘 내가 그 개도적놈들이 어디로 숨었을지 알 턱이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신들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촉당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들 찾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도리어 그 불사루가 먼저 당신을 찾아온다면 저는 파편을 못 얻고 당신도 헛되이 목숨을 날리는 꼴이잖아요. 내 목숨이 날아간다고? 니놈은 날 뭘로 보는 것이냐. 그 개도적놈들의 초식은 당시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놨다. 나 황상은 곧 놈들을 쫓아가서 이 피맺힌 원한을 쓰셔낼 것이다. 하지만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네 녀석이 이렇게 느리느리 찾다가는 어느 세월에 찾아낼지 모르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마구를 한 곳을 알려주마. 아마 개도적놈들은 나 황상이 없어졌으니 그곳이 안전해졌다 여기고 있을 테지. 헤헤.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 마굴? 어딘데요? 촉당 동북 쪽에 입구가 은밀하게 숨겨진 거대 산굴이 있는데 북당 교중의 거점 중에 하나였다. 백리탄역에. 그리고 당시 수하 지휘 동지였던 황보 등운이 이 개도적놈들의 은신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놈들을 포위했었다. 오, 황보 등운이라면 지금의 병마 지휘사가 이곳을 찾아냈던 건가요? 흥, 우습게도 그 늙은이는 전투에 무능했다. 대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명교의 북단을 포위한 그 유리한 정세 속에서도 결국 그 백리 개도적놈들을 도망가게 하고 말았어. 흥, 애초에 내가 직접 출정해서 백리 개도적놈과 그 수하 잔당을 일거에 토벌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훗날 그 개도적놈이 우리 황가를 찾아올 기회 따윈 없었을 텐데. 가증스럽구나, 백리 개도적놈. 그리고 그 곽시성의 산소요인. 내가 니놈들을 천갈래 만갈래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곽시성의 산소요인? 누구더라? 황상의 히스테리가 또 도진 것 같다. 당신 가리킨 방위는 아무래도 너무 대략적이라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특징? 알면 여기 있겠느냐. 황보등운이 찾은 것이다. 그러면 황보등운한테 말을 들으면 좀 더 찾기가 쉽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능장문한테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령패, 명교의 성화령패를 증거로 갖고 와라. 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사손이 줬었던 화염 모양으로 조각된 옥패다. 그걸 꼭 가지고 와야 증명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의심병도 있다. 라고 하고요. 좋습니다. 아, 산소악귀. 아, 곽씨였구나. 헤헤, 명교의 개도적놈들아. 니놈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날 만나 죽는 길밖에 없어. 죽는 길밖에. 흐흐하하. 빨리 떠나는 게 좋겠어. 계속 같이 있다가는 나까지 미쳐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황상은 예전에 그 이 나라의 병마 지휘사로서 위대한 장군으로서 적들을 다 몰아내고 엄청난 개국 공신이었는데 황제와 뒤통수를 쳐가지고 저 일가족과 하인들과 어쨌든 모든 것들을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상만 딱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쳤다. 그런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쳐있습니다. 정신이 마탱이 간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능장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황제가 친 게 아닌 것 같다. 일단 상황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황제가 쳤다 라고 나오는 상태고 아마 거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더 나올 거예요. 아, 황상인데 아니 부하가 황상이면은 황제가 화난다. 그렇구만. 자, 명교 북단에 대해서 왜 이걸 묻는 것이오? 황 지휘사를 위해서 북단을 직접 가볼까 합니다. 어쩌면 황 지휘사의 마음속에 분을 삭힐 만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소엽이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다니 능무는 크게 실로 위안이 되는 무려 하면서 일세부기의 동쪽에 부안서원의 동남쪽에 교차하는 부분에 있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황사한테 옥룡설련화를 줘요? 아니요. 다시 가면 또 뭐 추가 퀘스트 있나? 뭐 따로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뭐 달걀로 워프해서 갈 거니까 가기 전에 한번 들려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달걀 워프는 이렇게 황상 동굴까지 있어가지고 편해요. 추가 퀘스트 한번 해봐야지. 못 참지. 어디 보자. 아직도 여전히 이 상태인데? 찾아냈느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뭘 꾸물거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안 되는데? 혹시 옥룡설련화가 제가 없는 게 아닐까요? 안 따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도적들이 그 설산에서 그 차지하려고 막 싸우는 그거 아님? 일단 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템이 없어서. 그게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생겼다 그거죠? 그러면 해봐야겠는데? 근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엔 목시토사 퀘스트 하다가 먹었던 것 같은데 목시토사 관련이 아니어도 얻을 수 있나? 지금 가서 얻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거. 아마 사냥쾌 같은 거 하다가 받았던 것 같은데. 아, 쾌 해야 얻어요? 아, 그러면은 이 황상 이벤트 진행하기 전에 그거를 해보려면은 지금 해야 되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나? 목시토사를 겹쳐야 되나, 이걸? 이렇게 된 이상? 그러면은 또 제가 할 때 없었던 신 퀘스트는 또 못 참긴 하니까 그러면 목시토사를 잠깐 하다가 딱 옥룡설련화 얻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솔직히 야드가그기 퀘스트는 좀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 대연진 약초 상인압 퀘스트? 이 사람 옷차림이 정말 고급진데 지방의 귀족인가? 나서서 말을 걸어보자. 하정부, 일전에 말씀드렸던 약재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쿨럭! 예, 첫째 날이 요즘 설산의 늑대가 쿨럭쿨럭 많고 게다가 이 옥룡설련화라는 게 찾기가 쉽지 않은지라 소인이 찾아보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곳은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며칠간 목부에서 한창 어르신의 생신 축하연을 하고 있었는데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밀병들도 바쁜지라 일소를 보낼 방법이 없군요. 어르신의 생신 축하연? 예, 소인 쿨럭쿨럭 알고 있습니다요. 소인이 곧장 가서 무에 고강한 사냥꾼을 고용해다가 쿨럭, 가능한 빨리 대인을 위해서 이 옥룡설련화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겠군요. 수고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첫째 날이 깨치니 왕님하시는데 번거로 망겨드렸으니 이것이야말로 소인에게 마분한 일이 온데. 제가 비록 토사의 아들이라지만 저 역시도 납서족 사람 중에 한 명이니 귀족과 서민의 구분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요. 대연진의 귀족이었다. 최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지라도 알아볼 겸 나서서 말을 걸어보자. 원래 토사의 아드님이셨구만.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오. 이봐 자네 쿨럭쿨럭, 우리 목촌 아리께 어찌 말을 그딴 식으로. 하전주 괜찮습니다. 저는 아득 아초, 대연진 토사의 장남이다. 편하게 목초라고 불러라. 좋소, 그럼 이제 목초라 부르지. 아이고 너희 자식, 정말 예의도 모르는구나. 감히 첫째 나리의 명의를 고지고대로 부르다니. 하전주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진해 약방에서 약을 사는 납서족 사람일 뿐이에요. 보십시오, 제 옆에 시위 한 명조차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분 소엽은 외지의 나그네시니까 그리 올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정처 없이 강을 떠도는 사람이고 이 소룡이라고 부르면 되고 가입한 문파도 없으신 겁니까? 맞소. 소엽은 체격이 보통이 아니시고 걸음걸이와 호흡 또한 비번하신데 어느 명문 전파 출신이 아니시라니 오히려 놀라운 따름이군요 라고 하는데, 항상 이 무협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네. 사파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네. 항상 뭔가 무공을 익힌 사람, 비범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명문 정파의 자제다, 또는 뭐 후견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항상 생각하네. 어쨌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궁예, 그러니까 궁술을 좀 할 줄 안다라고 합니다. 유학의 학술에 심취해서 무예를 등한시한 탓에 동생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어째 관리 신분이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측근한 무공만 있으면 충분히 강하면 되는 거니까 뭐. 실로 옳습니다. 자, 그래서 설련화에 관한 일은 수고 좀 부탁드리겠다 라고 하는데 이걸 얻어가지고 황상한테 쓰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얘기 너희 쿨럭,
이 예의도 모르는 쿨럭쿨럭 이 망할 자식아. 너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야 쿨럭쿨럭. 토사의 아들 아닌가요? 그래, 그분이 바로 목천왕의 장남이시다. 미래의 토사 후임자시라고. 그가 다음 토사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단 말이다 이 망할 녀석아. 예의를 모르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첫째 나리의 명의까지 고지고대로 부르다니. 정말이지 외지에서 왔다고 해도 이렇게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건데. 하점주, 병세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병이 가볍지 않고 어쩌저쩌 해서 옥룡설산으로 옥룡설산하를 따라가려던 참이다. 돈으로 고용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어린 거사, 네가 이 약방률 좀 봐라. 쿨럭, 그럴 여유 돈이 있겠냐? 아, 그도 그렇네요. 자신의 병도 고치기 아까워하니까. 아니, 내 병 고칠 수 없다. 당신의 병이 무슨 해묵은 내상이라든지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이라든지 하는 소리는 나한테 할 생각 말아요. 그래서 약초캐러 갈 준비를 해야겠다. 비켜라 라고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 거죠? 서쪽 대문을 나가면 왼쪽에 산길이 있는데 쭉 올라가면 그곳이 나온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사나운 늑대와 독충들이 있다. 진짜 혼자 산을 오르시려고요? 무슨 방법이 있으랴. 돈이 없으니 목숨 걸고 내기를 할 수밖에. 어린 거사, 볼일 없으면 얼른 가버려라. 아니면 내가 그 대신 설련화를 캐다 드릴까? 네가 나 대신 설산에 다녀오겠다고 쿨럭쿨럭. 사례를 바란 거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거 해보고 싶다. 근데 사파겠죠 이거? 자유분방을 해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고지식 안 돼. 이거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죠? 대신 캐다 드릴까? 사례가 없다면 관둡시다. 자유분방 이게 돼야 돼요. 퇴, 역시나 사례금이 쿨럭 목적이었구나. 하점주, 잘 생각해봐요. 사례금을 주는 건 그 순간만이지만 목숨은 한번 사라지면 끝이라고요. 당신이 그 설산에 올라갔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늑대한테 물려 죽거나 독주한테 독살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반쯤 올라가서 지쳐 죽을 수도 있고. 어휴, 됐다 됐다 이 망할 자식. 뭐 죽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저주하지 마라. 난 설령 죽더라도 쿨럭 설산에 죽을 생각 없다. 그래서 사례금은,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그깟 사례금 몇 푼 내가 준다 줘. 하하, 좋아요. 약속한 겁니다. 바로 가서 설련을 캐오겠다. 근데 사파는 안 오르네요. 그래도 어쨌든 설선 경계에서 많이 자라는 꽃이다. 매사냥군 추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설산 소호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어쩌저쩌고 참고해라 등등인 것 같아요. 왕흥탄, 마누라 어디갔소? 아들아 어디갔니? 이제 보니 모두 병으로 죽고 머리 가버렸구나. 아, 뭐야, 죽었잖아. 못 찾아오겠네. 너희들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다. 목을 떼어주면 되겠네. 슬픔이 묻어나는 노래. 아, 저게 노래였어? 노래였구나. 만나러 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러나 일단 뭐 안되니까 넘어가고. 자, 옥룡설련화라는 거를 한번 따러 가볼건데 임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옥룡설련화 요 근처인데 여기 산중인 것 같아요. 산 경계인가 뭐시긴가 그랬지? 어쨌든 가면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거를 근데 황사한테 써도 되느냐. 그 고개미왕성도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식으로 원래 이벤트에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썼을 경우에는 약간 그냥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여기 산을 올라야 되나 보네. 아마 산을 오르다 보면은 조금 평평한 데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벤트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산을 어디서 올라야 되나. 이거 등산로가 어디지? 여기 여긴가 보네. 아, 잘못된 데서 찾고 있었네. 네, 이 산이 아닌가벼. 네. 아, 늙었나봐. 기억력이 점점 감퇴되고 있습니다. 아, 여깄네. 아, 저건데. 후, 이렇게 한참을 걸었는데 꽃 한 송이조차 보지 못했군. 이 산이 정말 그 먼 옥룡설... 응? 앞쪽에 두 녀석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어라, 자세히 보니까 꽃도 있잖아. 수상스러운데 가서 한번 떠보자. 그 떠보자가 맞짱 떠보자. 어이, 당신네 둘! 이 설산에서 남들 몰래 무슨 궁극이 쏘요? 라고 하는 철산설련이랑 똑같이 생겼네? 뭐가 꿍꿍이 속이냐? 우린 꿍꿍이 속 없어! 이련? 아구? 형님 말씀이 맞아. 너야말로 꿍꿍이 속이 있는 거겠지? 우린 정말 정정당당하다고? 오, 그럼 당신들 두 양반은 이 설산에서 정정당당하게 뭘 하는 거지?
쟤 날려주마. 우린 정정당당하게 설산에 와서 설... 야구! 그놈의 주둥아리! 아니. 우린 아무것도 안 캤어. 그냥 한가해서 설산으로 와보니까 설산으로 산보나 왔을 뿐이야. 아무것도 안 캤어. 하하. 설산 이렇게나 추운데 여기 산보하러 왔다니. 누굴 속이시려고? 내가 보기에 당신들을 설산에 온 건... 온 건? 설련화를 캐려는 것 같은데? 아구! 니 그 주둥아리 때문에! 윽, 죄송해요. 순간 입이 가벼워져서. 너희 쓸모없는 놈, 이따 다시 손 봐주마. 크흠, 그래서 어쩌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린 설련화 캐려고 온 게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오, 이 설산에 정말 설련화가 있긴 한가 보군. 근데 어째서 한송이도 못 봤지? 두 분 대엽. 나도 꽃을 따라온 사람이오만 오는 길에 도통 보이지 않길래 마침 사람 찾아서 좀 물어보려는 참이었소. 뭐, 그러니까 당신도 설련화를 캐러 온 사람이요? 하하, 정말 오랜만에 동업자를 만나는구려. 동업자? 맞소. 우린 설산 연구의 이름만 들어도 아실 터인데 이 근방의 설련화는 이미 우리가 모조리 캐나 했다오. 맞아. 연구가 무슨 의미인진 모르겠지만. 쯧, 아직도 떠들어대? 나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그래서 이 근방의 설련화는 이미 당신들이 전부 캤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애돌아 다니지 마시오. 당신 절대 꽃 한 송이도 못 찾을 테니까 자기 손발이 느린 걸 탓하는 게 고작일 뿐. 아주 아주 많이 있다 이거군. 그렇다면 또 어쩌겠다는 거요? 이거는 그냥 단순 사팔까? 고지식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이 이런. 이게 참 애매합니다. 고지식과 자유분방의 경계와 그 사파와 정파의 그 사악해지는 것과 정의로워지는 것과의 경계가 참 애매해요. 이거는 뺏겠습니다. 이거는 저 이벤트는 잠깐. 근데 이거 못 나오는구나. 일단 사야 두 개 얻을 수 있다? 뭐 사고 뺏고 막 그러는 건가? 그래요? 휴엣. 일단 사야 된다고? 자, 여기서 얼마에 파시겠소? 너무 싫다. 이어 형님, 이번에 이렇게나 빨리 구매자를 찾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나원, 내가 눈치 빠르게 이 사람한테 말을 많이 걸어서 그런 거잖냐? 봐라, 이런 게 바로 장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냐? 장사에 관한 거란 말이다. 아구, 넌 아직도 나한테 한참 배워야 돼. 예. 좋아,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꽃 한 송이 얼마냐고 하셨지? 비싸지 않고 한 송이 3,000전이면 돼요. 뭐? 3,000전? 근데 되게... 안 비싼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안 비싼 거 같은데? 이것도 하면 또 고지식해지나 설마? 헤헤, 고맙소이다. 저녁에 한 잔의 애교뿐만 이거. 아구, 이게 네 몫이다. 오, 뭐야, 겨우 300전? 이번 장사에서 넌 별로 힘쓴 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300전이나 받을 수 있으면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거라고. 이런, 어디 말 좀 해봐요. 내가 어딜 봐서 힘쓴 게 없다고 하는 겁니까? 뭐야? 이 근방의 설련화는 모두 내가 캔 건데 당신이 옆에서 바람이나 쐬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파는 걸로 거저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이고도 겨우 300점밖에 못 받는다고? 딸랑 만두 하나 사는 게 고작인? 야, 술도 안 마셨으면서 왜 지랄이야? 게다가 나 없이 지금의 네가 있을 수 있었겠어? 아니요, 난 당할 만큼 당했고 더는 귀화인지 뭔지 캐는 거 안 도울 겁니다. 그리 많은 힘을 들였는데도 이렇게 적은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만두겠다고 말한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당신한테서 원래 내 것이었던 설련화를 돌려받을 거고. 뭐가 네 것이냐? 이건 다 내 거야. 다 내가 캔 거잖아요. 널 가르친 사람 나다. 이제 권위를 내세우시겠다? 뭐야, 아구이 너 이 자식.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설련화도 찾겠다. 둘이 싸우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하자. 그르릉. 논표범이다. 형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줘? 헤헤헤, 끽끽해야 논표범이잖아. 내가 단칼에 베어 죽여버리겠어. 근데 형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데요? 야, 아구, 넌 귀를 어디다 뒀길래 내가 떠는 소리 들었다는 거야? 난 그 새끼 논표범 죽일 때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았다고. 내가 이 논표범한테 쫄쫄 것 같아? 그르릉 그르릉. 아이고, 정말 사나워 보이는데. 자, 쓰러뜨릴 방법을 찾자 라고 하네. 정면을 맞으면 손해를 보게 될 게 뻔한데 쓰러뜨릴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야 되나 보구나. 뒤로 빠져줘야겠네. 야, 근데 세다. 데미지 왜 이렇게 높아? 여기서 일부러 자, 옥룡 설련화를 두 개 얻어서 신퀘스트인 황사한테 쓰는 걸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죽여볼게요.
근데 왜 두 개밖에 못 얻지? 쟤네들이 많이 갖고 있댔으니까 이왕이면 한 뭐 한 20개 이렇게 훔치면 안 되나? 죽은 다음에? 근데 이게 반영이 잘 되나?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잡으면은 쟤네들이 실제로 퀘스트 끝난 다음에 죽어있고 잘 그게 될라나 모르겠네. 아 노란색이니까 직접 죽이는 거? 그것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아 직접 죽여도 표범이 죽인 걸로 돼요. 아, 그러면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어? 뭐야? 설마? 어 이러면 한 면만 죽는 건가? 아 바로 죽였어야 됐나? 으윽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은데. 아 이런 식으로 도망간 애들은 도망간 게 되고 죽은 애들은 딱 한 명만 그렇게 되나 본데? 어 이러면 근데 동생 쪽이 그 설련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 형이 관리할 것 같은데? 되나 모르겠네? 그릉 어 뭐야 근데 뭐가 왔어. 쇠약해져서 도망가 버렸다. 헤헤 이 이소룡님이 너 따비에게 이렇듯 쉽사리 잡아먹힐 리가 없지. 해치웠고 대현진은 돌아와서 족발 한 국수나 먹을라 그랬는데 야 너 이 자식 어딜 도망가려는 거냐. 이 양반들은 또 언제 튀어나왔지. 뭘 할 셈인데. 난 이제 막 눈표범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살아나왔다고 진내로 돌아와서 족발 국수나 한 그릇 먹으려다 잠이니까 귀찮게 울지마. 흥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우리 눈표범을 공격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고귀한 동물이어서 자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형제분들 진정하시오. 오 뭐야 장군부가 있으니까 뭐 말해주네. 뭐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는 거라고 눈표병한테 곧 잡아먹힐 판이었다는 것뿐인데 손을 안 쓸 수가 있냐. 변명은 작작하고 화살이나 먹어라 라고 하는데 장군복권은 안 통하네요. 장군복권은 통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출발 전에 그 뭐냐 하점주? 그 사람이 알려준 얘네들이 뭐 수호하고 있다 라고 했었던 그런 거죠. 안 닿나? 요걸로 추가해야지. 아 낙사. 아유, 운명이 참 기구하네. 도망을 가도 낙사한다고? 오케이 백화제방 뜨면서 3점 추가 요걸로 마무리해야지. 오랜만에 야구권 써볼까? 와우 와 이런 쪼렙한테는 야구권도 딜 뜨네. 빰빰 빠밤. 아무튼 이 설련화 퀘스트가 뭘까? 뭘 주는 걸까? 왠지 느낌이 무공 수위 같은 거 그런 거 올려줄 것 같은 느낌인데 장공 두 개? 헉헉 이 두 사냥꾼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매도 훈련을 받는 것 같고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내 착각인가? 흥 정말 근직인 녀석이군. 화살 한 방 더 먹어라. 아지 아시 停手다. 아게 아석 멈춰라. 따고 어라? 뭔 일이래? 대형? 따고 따고 이놈이 우리 눈표범을 다치게 했습니다. 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다 내가 방금 너희로 오게 한 것은 그를 구하라는 뜻이었어. 뭐라고요? 그게 이 형제분께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눈표범을 공격하신 거다. 게다가 눈표범도 도망쳤고 사상자 없으니 더 이상 이 형제분과 시비를 가릴 필요 없지. 이건 에이 알겠습니다. 어이 이 자식아 진짜 덕분 줄 알아. 우리 악극 대형의 변화가 있어서 네가 그 눈표범을 책임질 필요 없게 된 거니까. 우악스러운 너희 둘에 비하면 이분 형장이야말로 살이를 아는 사람이로군. 됐고 이몸 가시는 길을 막지 마라 라고 하는데 형제분 아이고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더라니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아 저희 화살 촉에 아직 독약이 발라져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독약? 이런 아기 아석 너희는 아직도 일을 이리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냐. 흥 죄송합니다 대형. 아이고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고개도 못 들겠고 너무 피곤해.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어. 내 족발국수. 족발국수 못 참지.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독공이 뭐 한 100 이상이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잘 대비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나? 어 하루 지났나 보네. 시간을 좀 많이 쓰나 보네 이거. 화살이 독이 이 젠장 이 졸렬한 소인배 놈들아 배짱 있으면 1대1로 붙자. 으으앗 놀래라. 아이고 상처가 너무 아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람. 활을 들고 있던 그 두 자식
젠장 라고 하는데 독까지 먹이다니 진짜로 내 목숨을 취할 셈이었나 어라? 그래서 여긴 어디지? 밖으로 나가보자. 문이 어디야 이거? 아, 저건가? 어? 여기는? 형제 여기는 매사냥꾼 취락이오. 아 당신이군 그 사리에 밟던. 난 아득아극이라 하오. 형제 만나서 반갑소. 난 이소령. 필경 당신이 이 취락의 수령이구려. 그럼 이후로 당신은 이영이라 부르리다. 하지만 이소령이라는 이름은 감당할 수가 없다. 나도 그저 이곳에 모두를 데리고 와서 동지를 틀기만 했을 뿐이고 수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당신이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아 맞네. 당신의 매사냥꾼들한테 습격당해서 하마터면 중독사 할 뻔했는데 악의 와석은 내 유능한 조수다. 근데 성미가 매우 급하다. 며칠 사이에 그 눈표범이 새끼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그들은 또 형이 눈표범을 공격하는 걸 목격해버리게 된 거라서 과하게 손을 썼다. 그들 탓하지 말아달라. 마음 쓰지 마시오.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취락에 며칠 더 머무르셔도 좋소. 다만 서릭조의 종적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해주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으면 알려달라라는 약간의 떡밥을 넘겼습니다. 아드가극은 아직 이렇게나 젊은데도 진심으로 따르게 할 수 있다니 쉽게 볼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서릭조라는 건 또 뭐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다시 와서 그에게 물어보자 라고 하는데 얼른 갖다 주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시체를 주스로 시체 파밍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아래였죠? 시체 파밍 못 참지. 그러면 그 둘 시체가 따로 있겠네. 그 자리에서 둘을 같이 죽였더라면은 그러면 좀 덜 귀찮게 그냥 딱 한 자리에서 파밍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이 도망치다가 이제 낙사했다면은 따로 파밍을 해야겠어요. 그럼 조금 불편하겠다. 어? 여기까지 와서 죽었어? 어? 조사 안 돼. 조사. 떨어져 죽은 일연. 행랑을 뒤져보자. 어? 썩어버린 설련아? 어? 근데 이거 그거 안 오르네요? 사악 안 오르네? 뭐지? 나쁜 사람 거를 뒤지는 거라서 상관없다 그런 건가? 근데 잠깐만 썩어버린 설련아는 어디다 쓰는 걸까? 이건 힘줄이고 이게 옹룡 설련아인데 썩어버린 거는 이쪽으로 안 가는 것 같고 아마 사용할.. 어? 설마? 아 무기 아니지. 썩어버린 설련아라 뭔가 뭐 기력 상승 뭐 10 막 그런 건가? 썩어버린 설련아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먹다 남은 설련? 아 그런 식이요. 그 먹다 남은 시리즈는 뭐 그냥 맨날 다 있네. 모든 종류마다 다 있네. 자 아무튼 아구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구한테 찐 설련아를 받아야겠죠? 의외로 나는 그 형 쪽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동생 쪽에 좀 있었나봐요. 아구! 행랑을 뒤져보자. 설련아. 맞네. 온전한 설련아.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된다 그거네 진짜로. 아 근데 고지식이 좀 아깝네요. 그리고 먹다 남은 영지도 있네. 참파 두 개에다가 옹룡 설련아. 오케이. 자 요걸 굳이 지금 딴 거 하다 얻은 이유는 제가 한참 할 때는 없었던 이벤트가 하나 생겼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황상한테 쓰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황상한테 설련아를 주면은 뭘 줄까? 어? 뭐 이벤트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본데 이거? 바로는 안 되네요? 뭐 하점 주 거를 끝내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얘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줘서 신용을 좀 사고 막 그런 게 뭐 있어야 되나 본데? 예, 조금 진행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은 명교나 좀 부수고 오죠. 예, 명교를 때려 부수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뭘 줄지 궁금하다. 뭐 줄라나? 자, 마교? 그러고 보니까 저런 동상쾌도 해야 되는데 마교를 가기 위해서 아니 마교라기보단 여기서 명교 예, 명교를 가기 위해서 번지하고 어디 보자 얼마나 떨어진 거야 이거 나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어디임 이건 제대로 된 등산로인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 있다 저기 아이 이제 다 떨어졌네 에이 중간에 좀 걸치면 좀 빨랐을 텐데
예, 언제나 제가 갈구는 애들. 이제 얘네들도 좀 덜 갈궈야 되는데 이 이벤트 하고 나면은 강제로 덜 갈구겠네. 자, 여기가 명교의 숨은 장소인데 황상의 말에 따르면 북당 교중 중에서 촉당의 동북쪽에 은밀한 동굴에 숨어있다고 했었는데 아마 이곳이 맞을 거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대면은 그 미치광이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과 마주치게 되면 좀 조심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어, 경험치도 주네? 잠깐만, 이게 지금 작회를 하면서 경험치가 좀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찍을 수 있을 건 좀 찍어주고 도법 낙원옥도 격투 같은 거 올리고 안옥서도 경공 올리고 2탄 격투 올리고 실수와 칠색백족 채설주독 그리고 경험치 계속 모으다가 이런 것들 쓰고 오케이. 자, 아 명교라고 불렀으니까 마교 사람이다. 사람이 있다! 이 양휘, 내 말은 우리가 불사루에 들어가고 그 루즈가 시키는 대로 이런 더러운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명교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는 거야. 육운계, 이건 부왕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야. 너도 잊지 말라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었을 때 살 길을 열어준 게 그 루즈라는 걸. 우문조, 그나저나 루즈와 부왕님이 언급하신 천사라는 건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 진동광, 누가 알겠냐만 푸왕님이 말씀하셨었지. 그것만 있으면 능히 그 개왕제에 맞서서 놈이 교주님의 손에서 훔쳐간 이 천하를 전복시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물건이 그렇게나 대단하다고? 그렇다면 푸왕님이 직접 물건 얻어다가 경서로 가서 그 개왕제의 목을 베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쳇, 루즈는 푸왕님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줬단 말이다. 너는 푸왕님이 그 개왕제처럼 배은망덕하게 도의를 저버릴까 생각하는 거야? 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은혜는 그래도 갚아야지. 어, 이 무인들은 원래 명교 교도들이었구나. 어쩐지 외부에서 온 사람을 그토록 배척하더래니. 지금 사람이 적은 틈을 타서 최대한 빨리 해치우고 황상에게 돌아가서 알리자.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왜 놈이냐? 여길 어떻게 찾아낸, 어라? 내가 널 어디서 봤더라. 잠깐만, 이자는 풍왕님 말했던 천액객 아냐? 저자가 천액객이라고? 호환이 당신들도 내가 누군지 아는 듯한데 그럼 자기소개는 생략할 수 있겠군. 내가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성화령패를 받아가야 할 일이 있는데 만약 순순히 내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서로 칼을 겨눌 필요 없을 거요. 어떻소? 우리더러 성화령패를 내놓으라고? 퇴! 무슨 농담을 짓거리는 거냐? 패가 있어야 사람이 있고 패가 없으면 사람도 없다. 우리가 어찌 니놈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무슨 도박사 명대사 같은 느낌이네. 에휴, 역시 쉽게 풀리지 않는군. 그렇다면 신뢰를 범한 수밖에. 패가 있어야 사람이 있고 도박 게임의 명대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빵! 아, 데미지 너무 시원하고. 빵! 깔끔. 빰빰빰빰. 따로 잡을 때마다 경험치를 더 많이 주네. 윽, 이 자식 컥. 망할 놈. 이렇게나 대단하더니 윽. 이만하면 되겠지? 순순히 성화령패를 내놓으시오. 황상 그 양반이 비록 나더러 당신들 죽이라고 했지만 난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고 싶지 않죠. 이 자식 방금 황상이라 했느냐? 인제 보니 황상이 우리의 성화령패를 원했던 거로군. 쿨럭쿨럭. 그 개왕제의 앞잡이가 과연 살아있었군. 망할 녀석아, 놈은 어디 있느냐? 흥, 이 자식은 분명 자기가 누굴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충신을 해치는 조정의 앞잡이 놈아, 오늘 난 너와 양립할 수 없다. 충신을 해친다고? 무슨 말하는 거요? 당신들 명교야말로 서총에 둥지를 튼 난당이 아니오. 흥, 너 이 녀석, 조정이 세뇌를 정말 철저하게 해놨구나. 당년에 랑마를 중원에서 몰아내고 놈들이 서초까지 후퇴하게 만들었던 우리 영웅 호걸들이 갑자기 어째서 난당이 되었단 말이냐? 어째서 갑자기 도적놈이 되었단 말이냐? 뭐? 랑마를 쫓아낸 게 당신들 명교라고? 그럼 조정은 또 어째서 당신들 난당을 여기는 거요? 흥, 그 개왕제의 주원황은 일찍이 우리 명교의 일원이었다. 어? 하지만 놈은 명교의 속에서 암암리에 자신의 세력을 키웠다. 또 도처에서 인재들을 포섭하고 군대를 훈련시켰지. 랑마이 패퇴하고 나자 그 주간놈은 뜻밖에도 틈을 노려서 우리 교주님을 음해하더니 스스로 황제의 위에 올라서 우리를 사교 난당으로 몰아서 출병하여 토벌에 나섰다. 황상은 놈의 수하 대장 중에 하나였지. 연인 정별 끝에 황상은 내 수많은 명교 형제들을 살해했다. 오늘날 그가 그런 지경에 빠진 것도 응당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른 것에 지나지 않아. 역시 말 좀 그만해. 이 자식한테 그렇게 많이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죽기 전에 받는 고통만 더 늘어날 뿐이라고. 우리의 능력이 남보다 못하니 차라리 입 다물고 이 자식한테 시원하게 죽음이나 당하자. 이런, 이제 보니 지금의 황제는 명규의 힘을 이용해서 황제 자리에 오른 거였군. 그 다음에는 자신의 통치에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명규를 토사구팽해버렸고, 그들의 말대로 하면 황상은 오히려 충신박해의 공범자인 거잖아. 라고 하는데, 포기하자, 선량한 이들을 해쳐서 안 된다, 그리고 성화령패를 가져가야 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번 차에는 황상을 쓸 생각은 딱히 없거든요. 뭐 황상 쓰는 거라든가 황상 도와주는 거라든가 뭐 극사파 그런 건 다 받고, 어차피 무공은 따로 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얘네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선량한 이들을 해쳐서 안 돼! 로 하겠습니다. 아, 안옥서가 반응을 했다면, 아 그러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야. 성화령패는 아마 구할 수 없겠지만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몇 분 대형, 조금 전에 제 경솔함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성화령패 일로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녀석아, 넌 우릴 죽이지 않는 것이냐? 본래 제가 원했던 것은 성화령패뿐이었지 대형들 다치게 할 생각 없었어요. 게다가 방금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잘못된 편에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성가신 일은 제 스스로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해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상처를 좀 치료해드릴게요. 그래준다면야 고맙지 소영제. 소영제가 됐네, 대우가. 당신은 명교 교도들의 상처를 치료해줬다. 그럼 다들 몸 조심하길 바랄게요. 또 뵙겠습니다. 에이송아,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고 지금은 또 어딜 가려 하느냐? 패노커 치료. 풍왕, 귀왕! 야, 두 명이나? 이놈이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다니 죽으러 온 게냐? 다들 무사한가?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흥, 배짱하는 제법이구나. 스스로 찾아와서 내 형제들에게 손을 대려 할 줄이야. 백리탄역에 산소귀왕까지 한 번에 두 명의 고수가 오다니 이번엔 정말 성가시게 되는 걸. 빠져나갈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긴말할 필요 없어. 놈의 목숨을 빼앗읍시다. 기다려주십시오. 어? 너희들 이게... 물러서거라. 풍왕, 귀왕, 소카 두 분 대인께 감히 청합니다. 이 소형제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흥, 풍왕, 형제들을 끌어내시오. 너희들은 나더러 놈을 놓아주란 것이냐? 어째서지? 소형제는 정황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 황상의 사주를 받고서 성화령패를 뺏으러 오긴 했지만 주원왕 그 개왕제의 소행을 듣고서는 즉시 뉘우치고 저희의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두 분 대인께서는 저희를 봐서라도 그를 난처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거였군. 그렇다면 이 녀석이 이곳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설명이 되지. 황상, 애송아, 황상아 어디 있느냐 말해. 귀왕,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와 재차 싸울 필요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 어? 황상의 행방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거늘 그대는 오히려 이놈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오. 맞소이다. 그가 우리 형제들의 말을 듣고서 손을 거두었다는 건 사실이니까. 만약 우리가 형제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명존의 교의를 거스르는 일이오. 이 소형제가 곧바로 뉘우친 것을 보면 대의 명분을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하니 함부로 죽여서 안 됩니다. 귀왕, 만약 그래도 탐탁지 않으시다면 저희 네 사람이 여기서 머리를 찢겠습니다. 대형들. 그만두자. 감사합니다, 귀왕. 감사합니다, 풍왕. 이번 한 번뿐이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야. 대형들, 저는... 소영제, 빨리 안 가고 여기서 뭐해? 단주님들께서 길을 내주셨으니까 어서 떠나게. 머리 갈수록 좋고. 우리도 무공이 모자라고 마땅한 지위도 없어서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번 한 번뿐일 거야. 자네는 천혜기기만큼 필시 또 다른 불사루의 추격병을 불러오게 될 터 부디 조심하게나. 자네는 시비와 흑백을 분간할 줄 아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세인들은 전부 우리 명교를 세상 망치는 난당이라 부르지만 오늘 소형제를 만날 수 있어서 우리 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린 충분히 만족한다. 어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훈련하긴 했지만 확실히 좀 씁쓸하다. 하지만 나도 이제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졌으니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줄어든 셈이지. 감사드립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녀석은 갔나? 예, 그렇습니다. 소형제는 이미. 짐을 챙겨라. 우리가 출발할 차례다. 풍왕, 어디로 가는 것인지요? 황상을 찾아간다. 그런 거였군. 하하하. 라고 합니다. 대형들이 날 위해 나서줄 줄이야. 황상이 이 영웅 호월들을 죽이는 걸 도울 순 없어.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지. 지금 돌아가서 그에게 권하는 수밖에 없겠어. 라고 합니다. 설득을 해본다고 하는데
병마지휘사.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다른 데다 써놓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돌아갈 때 비행을 하겠다고 말인데, 저는 달걀 워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을 하겠죠. 자, 다시 와보면은, 근데 이러면 설련아 줄 수 있나? 헤헤, 명규의 개 도적놈들아 라고 하는데 아까랑 똑같은 대사네? 황상에게 원한을 버리라고 권한다. 황지휘사님. 흥,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있군.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닐테지. 맞습니다. 저는 성화령패를 손에 넣지 못했어요. 그들 모두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죽어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고? 흥. 애송아, 네가 뭘 겪어보기나 했느냐? 누가 죽어 마땅한지 아닌지를 나와 논할 자격이 있느냐? 전 많은 일을 겪어봤어요. 당신처럼 증오에 눈이 멀어서 아무나 잡아 죽이려 드는 가련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많이 봐왔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의 그런 생각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당신의 주인이 명규를 배반한 것이 먼저였고, 당신은 그를 대신해서 숱한 교도들 죽였으니까 명규 사람들은 당연히 당신을 찾아서 원수를 갚고자 한 거죠. 복수를 복수로 갚아서는 끝이 없는 법. 어느 한쪽은 필히 원한을 내려놓고 자신의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흥. 좋아, 좋아, 좋구나. 네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전부 다 황상의 잘못이야. 내가 함부로 살육을 저지른 탓이다. 스스로 초래한 악과지. 하지만 오가는? 중하는? 우리 황가의 식솔들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런 살신지화를 당해야 했냐 말이다. 그건... 그들을 죽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면은 황상캐가 이제 여기서 나가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련화를 이 시점에서 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쓰는 걸까? 네, 이러면 설련화 줄 타이밍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시 쪽 퀘스트를 끝내고 와야 된다거나 막 그래야 되는 건가 혹시? 뭘까요? 일단 이거는 넘겨야 될 것 같아. 넘기고 다시 로드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제 느낌이 뭐냐면은 그쪽 목시 쪽에서 하전주한테 설련화를 갖다주는 걸 끝내야 이제 그 시점에서 남아있다 아니면은 없다, 그게 판별이 돼가지고 그걸로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예, 훔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일단 로드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워프한 거 어떻게 따라왔냐고요? 이 무림의 고수들은 그자의 그 기 같은 걸 느껴가지고 이제 추적하는 거죠. 광범위 색출 같은 걸 딱 해가지고, 아, 저 녀석의 기가 저쪽에서, 뭐 서쪽에서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제 딱 추적을 해가지고 따라온 거죠. 아, 휴대폰 위치 추적. 최신형 스카우터, 예, 그런 걸로 추적을 해가지고 저희를 따라왔네. 추종향? 어? 얘 왜 여깄지? 되긴 되네. 딱 마침 와있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소인은 이미 사냥꾼을 보냈습시오. 곧 돌아올 겁니다. 오, 그렇게나 용맹한 사냥꾼이 있었다니. 이렇게나 용맹하죠? 며칠 전에 그 소엽 아니십니까? 돌아왔군, 캤는가? 내가 나섰는데 그가 설련아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하전주가 말한 사냥꾼이 당신이었단 말입니까? 바로 접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다. 정통 그 자체의 옹룡 설련하다. 콜록콜록. 가져와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군요.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면서 목포로 돌아가라 하고, 어르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되죠. 사례는 제가 사람을 청해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송구스러워서 찌쿨럭. 목포에 손님을 와주십시오. 그때는 소엽을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목부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인공이 영패를 지니고 시위들한테 말하면은 들어올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목부 영패를 받았고, 두 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쿨럭쿨럭, 설문이 정말 장하구만. 이렇게나 빨리 그 설련화를 찾아내다니. 쿨럭쿨럭 라고 하는데, 채화대도를 만났었다. 채화대도 쿨럭쿨럭. 설련화를 마구잡이로 캐고 다니던 두 도둑놈이요. 나원, 요즘 젊은이들은 말도 똑바로 못하나. 쿨럭쿨럭 하면서 참으로 말세로구만. 자, 사례금은 얼마를 줄라나? 구전동우난. 옥룡양기환 약품 몇 개 주네 그냥. 지혈생기환 등등.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설련아를 주는 퀘스트를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되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왠지 이것 때문이었을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일단 한 개 남아있고요. 진짜로 혹시 뭐 모드판이었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특정 모드에서는 그 외에 막 이 게임에 등장하는 야설 같은 것도 뭐 쓸 데가 있다든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목부 파티는 나무하는 파티냐고요? 예, 그쵸. 나무를 캐는 파티입니다. 투명인간 일단 훔치기부터. 훔치기. 이 둘 중에 뭘까? 빵은 아마 무기일 거고 이거겠네? 내놔. 어? 아 맞다, 장군보 있었지? 참 깜빡했다. 무명잠본 요렇게 훔쳐서 얻고. 아 장군보 저 자식 까탈스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산소기조는 뭐 경공이랑 격투 받았으면 됐고. 자 이제 무명잠본을 익혀서 구운백골조, 대복마건법, 비서경 등의 이름을 가진 신묘한 무학이 실려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요거를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구운백골조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대복마건법, 그리고 음쪽으로, 음쪽으로 확 내려갑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게 될라나? 설련화? 오 그러네. 이유가 설련화 퀘스트를 안 끝냈기 때문이었네. 끝내고 남은 걸로 계산하나봐요? 당신의 내상을 치료할 방법이 없나요? 모조리 죽여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입만 열었다면 원수의 기록은. 다만 듣자니 촉당에, 촉당 남서쪽에 일종의 기이한 꽃이 자란다더군. 꽃잎 피고 새순 청록색으로 내상치료에 특출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 꽃을 구할 수 있다면 이 빌어먹을 내상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군요. 꽃잎 피고 어쩌고저쩌고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은은하게 맑은 향을 풍기고 눈 덮인 언덕 위에서만 자라지 않나요? 응, 이 녀석이 어째서 이렇듯 자세히 아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제게 그 꽃 한 송이가 있거든요. 옥룡 설련화를 꺼내서 자세히 보여줬다. 그래, 내가 일전에 들었던 게 바로 이 꽃이야. 황상도 역시 자신의 내상을 치료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꽃을... 이거 하면 뭐 악인이 되는 건가? 황상에게 주자! 고지식. 아, 자유분방 고지식이었어. 젠장. 아, 이거 참 경계가 애매해요. 저 아래 거는 사악 쪽인 것 같아가지고 안 고르면 항상 자유분방이야. 이것도 약간은 보겠습니다. 그래도 뭘 꾸미고 있는 게냐 하면서 아무런 쓸모 없으니까 그냥 당신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들지 않았고 정말 뜻밖이다. 요런 식으로 하는데 빌어먹을 내상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때가 되면 명교의 도적놈들한테 처참하게 죽어나가야 될 것이다. 정말 복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렇게 해주면은 무공을 주는 건가? 그냥? 뭘 주는 건가? 황상 그동안 동굴 속에서 연구해온 무학의 심득을 당신에게 하나씩 가르쳐주었다. 습득했느냐? 아, 스탯 상승? 내공, 경공, 그리고 끝? 이게 얼마나 불렀을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좋네요. 예, 나쁘지 않네. 아하하하, 자유분방해지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를 뺏겼다. 그러네. 플러스 1, 에이 설마. 한 제가 볼 땐 10은 될 것 같아 저거. 자 여기서 쉽게 내줄 수 없지! 자유분방, 이게 자유분방일 줄이야. 물려 죽을 뻔하기도 했단 말이죠. 공짜로는 안되겠고. 아이고, 뭐야 뺏어간 거야? 속임수를 쓰다니. 몰래 취한다는 것은 각자의 능력이 달린 것이야. 당신 뭐야 뺏겼어. 자 그래도 일단 보상은 그대로네요. 예, 자유분방 했었으면 됐어요. 아까 고지식해진 걸 여기서 다시 올리는 그런 느낌이네. 그럼 자 저게 몇이나 올라왔을지 한번 직접 로드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근데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다. 어쨌든 그렇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대로 구음진경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마 황상이 퀘스트를 쭉 하다가 좀 뒤쪽에 그때 됐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자 일단은 여기서 나가면 이제 전투 이벤트 있으니까 그 전에 군보 좀 잠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삐돌이가 또 나가가지고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아 그냥 저걸로 퉁쳤었던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무명잠본으로 딱 끝이었던가? 자 아무튼 그래서 황상 이벤트를 이어서 아까 그 미행을 했었죠? 그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세이브 한번 더 하고. 아, 왜 세이브 안 돼? 오케이. 아, 그렇긴 하네. 맞네, 맞네. 자, 원을 버리라고 권한다. 아까 봤던 이벤트니까 나가는 부분까지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네, 맞네요, 맞네. 하고 뭔가 설득이 되는가 싶더니 좋다, 좋아, 좋구나 하면서 지가 나가죠. 너 자신이다. 난 이 목소리를 알아. 난 이 목소리를 알아. 뻔뻔한 백리 개도적놈아. 네가 직접 찾아오다니 오히려 내 수고를 덜어주는구나. 아, 황지휘사. 이 목소리는 설마 백리 탄혁인가? 아, 나 아직 칭호 못 바꿔가지고 나가기 전에 시간 좀 주나 싶었는데 안 주네. 설마 출근 내 뒤를 밟은 건가? 이토록 오랜 세월을 찾아다녔건만 알고 보니 이 망할 도사놈들의 산에 있었구나. 화홍령과 이연선이 죽음도 불사해가며 숨기려 했던 비밀이 고작 이따위 것이었다니 실로 가소롭군. 소영제 물러나 있게나. 이것은 우리 명교와 황상 사이의 은원이야. 자넨 절대 개입하지 말게. 황상, 넌 오늘 어디로 도망갈 수 없다. 목숨을 내놔라. 내가 그들을 죽였다고? 온통 허튼 소리뿐이구나. 온통 허튼 소리뿐이야. 너희 명교 마두놈들이 내 가족들을 죽인 것이야. 니놈들이 그들을 죽인 것이야. 흥, 네가 죽인 게 가족뿐이까. 그 개황제를 도와 종횡무진하며 살해한 우리 명교 형제들은 어디 적더냐? 우리 명교 형제들은 네 눈에 사람 목숨으로도 안 비치더란 말이냐? 견식도 천박한 도당놈들아. 성상께서는 이미 십여 년 전에 너희 명교를 분명히 꿰뚫어보고 계셨다. 의군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한 지방에 할거야 민심을 흘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훗날에 화근이 될 것이라 말이야. 성상께서는 천하의 난적들을 소벌하고 백성들에게 태평천하를 안겨주는 것을 소임으로 삼아 거병하여 황에 오르셨다. 나 황상은 성상의 은총을 입어 난적 토벌이란 중임을 받았는데 어찌 너희 사교의 무리가 세상에 화를 입히도록 둘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데, 아 맞구나, 이게 황제한테 뒤통수가 아니고 그 어느 날 이상한 본면 귀인들인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한테 멸문당했다 약간 그런 식이었구나. 흥! 황제의 자리 걸맞았던 사람은 오직 한교주뿐. 그 개도적놈 주원황의 돌아갈 차례는 없었다. 우리 명교는 군대를 이끌고 봉기하여 장생을 보호하고 낭만에 저항했거늘 주원황의 주둥이 속에서는 어찌 또 사교 난적이 되어버린 것이지. 니놈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기꺼이 그 개황제의 앞잡이를 자처하려더니 오늘 우리가 널 지옥으로 보내서 그 가여운 식솔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마. 이 십여 년의 은원을 매듭지 잡구나 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잘못 기억했네. 좋다 좋아. 니 녀석 알고 보니 이런 심산이었구나. 명교의 개도적놈들과 함께 날 죽이고 이 파편은 강탈하시겠다. 난 그게... 좋다, 전부 덤벼라. 나 황상은 일생을 전쟁터에 살면서 천군만마 앞에서 물러난 적이 없었다. 오늘은 눈앞에 쥐새끼 몇 마리뿐인데 내가 또 뭘 두려워하랴. 망상태광 강도생, 팔방화왕 봉엽, 전부 내 손에 패배한 놈들이지. 너희도 그놈들 곁으로 보내주마. 주둥이 닥쳐라. 니놈이 내 형제들 이름을 모욕하도록 놔둘까 보냐. 흥, 너의 그 부상당한 몸뚱아리가 또 어떤 수장을 부릴 수 있는지 보자. 복수를 하자. 보안이 그들을 기피고 사생결단을 낸 모양이다. 이 원한을 매듭은 결국 이렇게 거친 방법으로 끊는 수밖에 없는 건가. 에휴, 황상 이미 가족도 다 잃고 못마땅했는데 명교는 아예 씨를 말리려 뜨는군. 황상이 아무리 명교에 모진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 황상이 명교 고수들에게 포위당해서 수사에 몰려있으니까 난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소영제, 자네 지금 뭐하는 거야? 난 자네가 대의 명부를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겼지만 왜 마지막에 와서 또 이 개황제의 앞잡이를 돕는 것이냐? 황상 이미 여러분에 의해서 일가족이 몰살당함으로써 명교 토벌 당시에 저지른 살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씨를 말리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요. 애송이 저리 꺼져라. 네 놈이 무슨 심보를 품고 있는지 다 안다. 넌 내 손에 있는 이 파편을 취하고 싶을 뿐이겠지. 아니요, 양측의 은원으로 인한 사리운은 이미 충분하니까 난 오늘 이 원한이 재차 번지는 것을 막을 겁니다. 소여벼 말이 옳소. 이 은원은 내려놓을 때가 되었지. 능장문! 망할 도사놈, 너도 우리의 일을 방해할 셈이냐? 명교의 귀한 손님들께서 우리 정성산에 다 오셨구려. 하지만 대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오지 않으시니 아무래도 예의가 좀 부족하신 것 같소이다. 우리는 황상을 찾기 위해 온 것이지 애당초 능도장께 폐를 끼칠 뜻은 없었소. 황지휘사가 우리 정성산에 객과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능모는 응당 이곳의 주인으로서 그의 안전을 책임져야지요. 게다가 이소엽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죽고 죽인 싸움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우리 정성산을 떠나주시오. 능중학 쓸데없는 참견마라.
이 명교의 요망한 놈들이 제발 찾아오는 것이야말로 내가 바래왔던 마다. 내 손수 놈들의 머리통을 부러뜨리고 심장과 간을 파내어 오가 중하에게 이 악도들의 비참한 말로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도장 들으셨소? 만약 도장이 두세 마디 말로만으로 우리의 원한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면 정말 순진하시구려. 속세를 너무 오랫동안 등지신 것 같소이다. 황상의 목숨을 남겨두고 그가 우리 명교의 교도들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륙을 멈추는 길이란 말인가 카소롭구나. 소영제 자네 어서 그만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죽이게 할 수 없습니다. 자네가 이미 뜻을 고친 이상 우리도 무례를 범하는 수밖에 없다. 라면서 시작이 되는데 아 이게 칭호를 못 바꿔가지고 좀 그러네. 누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모두 한 분야의 고수들인 데다가 황상을 사지로 모아라냐고 하고 있으니까 좋지 않다. 황상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 장군 보라서 다행이다. 와... 설마... 이거... 장군보 아니고 2탄이구나. 와 이거 어떡하지? 산소교황이 경공이 너무 높네? 이건 안되겠는데? 다시 해도 안되겠는데 이거. 세이브를 따로 아마 보자. 12분 요거가. 근데 하필 때린게 2탄이라서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2탄이면은 회피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 애매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 격투 바바바바밤. 그리고 계산 파수 감호도 찍고 그 다음에 잠깐만 치고도 바꾸고 세팅 싹 해서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전기진 찍고 뭐야 왜 안 꺼져 이거. 찍고 감호 어디 보자. 1점 언제쯤 대교 불공을 찍을 수 있을까? 안 옥서. 그러고 보니까 옥서 찍을 건 다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얘가 정동정이었죠 아마. 정동 그러면은 동쪽에서 이쪽 마저 찍고 정쪽은 찍고 싶은 거 찍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2탄도 쫄 쪽으로 가서 계속 타고 확실하게. 그리고 칠소와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아래로 타고. 점수가 없네? 장군보 군보는 다 했나? 군보가 아직 안 됐었죠? 내려가시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시 제장하고 제대로 갑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가자. 근데 문제는 2탄이 회피를 하느냐 못하느냐인데 그리고 회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어떻게든 산소학기를 잡아야 되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요. 이거 골치 아프네. 아마 이 시점이 그 화가마방 때보다 더 강해진 시점이죠. 그래서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운빨인데 너무. 산소학기는 근데 저거 되게 무겁겠다. 저 뿔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부공서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한 명 안 바꿨다, 맞다. 한 명 안 바꾸긴 했다. 빠밤, 빰, 빠밤. 어차피 근데 무공은 제가 따로 숙제로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렇게 2탄을 노린단 말이죠. 회피 하나 떴네. 오케이, 됐다. 이러면 됐다. 칠소화를 노리거나 그랬으면 답이 없는데. 야, 잘했네. 이래서 2탄이 좋지. 자, 상태는 경공이 178. 178이라. 자, 이거 배치랑 막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려나? 일단 나그녹턴만 오면은 밀 수 있고 전령골로. 그리고 백리탄역이 여기 있고. 문제는 애들 딴 데로 뺀다 하더라도 저번처럼 뺀다 하더라도 황상이 문제란 말이죠. 8,000짜리 한해고은. 한해고은은 뭐야? 공격력이 매 턴마다 10%씩 증가, 최대 50%까지. 아, 절벽 아래로 밀자고. 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훑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러다가 산소학기 못 잡으면은. 아, 첫 타가 안 좋다, 이거. 회피가 떠버렸네.
아 맞다. 죽이지 말걸. 아니 어쩔 수 없어. 필요한 희생이야. 어쩔 수 없어. 이 개같은 놈들. 헤헤 하하 한꺼번에 오너라. 오는 족족 우리가 모조리 죽여주마. 광영, 우린 적을 물리치기만 하면 돼요. 함부로 살수를 쓰지 마시오. 내가 죽였는데. 황상의 표정이 더욱 광적으로 변했다. 살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죽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백리탄약을 어떻게든 다같이 다 굴쳐서 잡고 요걸로 백화제방을 일단 띄우고 그 다음에 산소학비한테서 최대한 뒤로 벗어나야 그래야 될 듯? 여기서 백리탄역을 애들이 다 다굴쳐가지고 어떻게든 잡고. 아 근데 다 벗어나면 황상이 산소학비한테 맞는단 말이지. 아 골치 아프다 이거. 다시 한번 2탄이 또 피한 걸 노려야 되나 이거. 야 실수와 개잘 싸운다. 아이고 아야야 빽빽빽빽빽 거기 있으면 안돼. 됐고 저 산소학기 저거 어떡하지. 여기는 뭐 능중학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고 빼있고 그 다음 낙원옥. 자 낙원옥이 여기서 백리탄역을 미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여. 읍세 읍세버려. 자 암기가 몇이야? 153. 153이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신만 좀 몇 번 떠주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음. 샵! 오케이 됐어. 으윽! 풍왕! 헤헤 복수를 하러 왔다더니 니놈들의 공력도 이 정도에 불과한가 보구나. 산소기왕! 다음 니놈 차례다. 죽을 각오는 됐겠지! 라고 하는데 일단 백하고 온 김에 조금 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황상의 그 위치가 너무 거지 같은데? 아, 어떡하지? 오케이, 잘 잡았고. 쟤는 왜 대사 안 함? 아까 걔만 대사 했나 보네? 자, 군보가 여기서 최대한 방버프를 황상한테 주긴 주겠는데 아, 저 분명 황상이 오버할 거란 말이죠. 안 될 건데, 아마. 능중학이 가서 막아준다면 또 모르겠다. 근데 이놈을 못 잡았기 때문에 능중학은 아마 가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황상이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은데. 잡았다. 그러면은 가 붙어. 그래 됐어. 네가 죽어. 황상 대신 죽어. 근데 황상 같다. 아 조졌다 이거. 버티나? 버틸 것 같기도 하고요. 버텼다 버텼다. 오케이 됐다. 황상 피가 생각보다 많았구나. 근데 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뭐임? 뭐 위력을 뜨는 거랑 다르게 감면하는 막 그런 게 있나? 뭐 이것저것 많이 있긴 하네. 아 받는 피에 10% 감소돼서 뜨는 것보다 10% 덜 들어왔나? 아 내력으로. 아 그러네 내력이 확가였네. 아 오케이 그러네. 왠지 수치상으로는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나 했네. 다행이네. 됐다 이러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700의 연격 시작 좋고. 회피. 이런 그래도 좌우박 일단. 아 근데 또 회피. 아 회피 더럽게 잘하네. 이 황상도 한계가 있는지. 지동 타서 네 일종의 마나 쉴드. 군보가 힐을 해준다고 해도 이거 여기 또 다른 애들 붙기도 뭐하거든요. 다른 애들이 오히려 게임 오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디. 회피 더럽게 잘하네. 에헤이 빠져.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안돼. 산소학기는 그 뒤로 가서 치는 것 때문에 범위가 좀 기니까 최대한 가지 말고 요쯤. 아 이게 다굴이라 잘 들어가서 최대한 상태 이상 많이 들어가서 뭐 멍함을 띄운다든가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회피를 잘해가지고 그것도 쉽지가 않네. 회피를 너무 잘하네. 악귀 주제 산소 악귀. 요즘 참
여러가지 게임의 악귀들이 되게 많은데 저 친구는 산소 악귀네요. 한 대 정도만 딱 치고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잘하면? 잡아라. 조금 남았는데 지금 남은 동료가 군보인데 이거 미묘하네. 군보로는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서 힐을 하느냐 아니면 한번 때려보느냐 그 차이인데 기력이 몇 들죠 이게? 이런 거 4짜리 이런 걸로 두 번을 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직선인가요 이거? 직선이죠. 그러면 이거는 설마 둘 다 회피가 뜨진 않겠지. 근데 한 번밖에 못 쓰네. 잡았지. 오케이 됐다. 됐다. 흥! 이놈들 몇 명이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저항하다니. 제기랄. 어휴 경험치 많이 주네. 엄청 주네. 실수와 승급? 으악. 저 권법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자식. 하하 죽여버려라. 죽어버려라 명교의 개도적놈들아. 안돼. 혜송아 빨리 비켜. 콕. 끄. 황영 내상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잖소.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 어서 운기 조식하시오. 난 멀쩡해. 난 이 도적놈들 죽여야. 쿨럭쿨럭. 우린 갑시다. 난 가지 않겠소. 천에게의 공력이 내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가 능중앙까지 중간에서 회방을 놓고 있고 형제들이 이 개적놈들에게 개적이었다가 바뀌네 계속. 이 개적놈에게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으니 이렇게 시간을 끌면 위험하오.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소이다. 풍왕 규왕 정말 죄송합니다. 콕. 빌어먹을 애송이. 빨리 갑시다. 능중악 놈들을 막아. 황영 난 형이 몇 년 동안 이 동굴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악기가 다소 누그러졌을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지금 보니 형은 여전히 이 증오의 막다른 골목 속에 빠져있구려. 하 웃기는 소리. 난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능중악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애새끼는 그냥 거기서 계속 고고한 척이나 하고 있거라. 내가 겪었던 참사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기만서 말이야. 황지이사 그리 니놈 명교의 개도적놈들과 연합해서 내 전설을 빼앗으려겠다. 정말 그리 쉽게 풀릴 거라 생각했느냐. 흥 좋다. 네가 나 대신 그 북단을 찾아내지 않겠다면 내가 스스로 찾으러 가마. 이 흥. 에 나머지 동료들 잘커가지고 어찌어찌 잡았네. 황영 꼭 가야만 하고. 우리 황가를 살해한 자는 반드시 내 손에 죽어야만 한다. 능중악 내 길을 막지 마라. 세상에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도 있는 법. 만약 황영이 이러한 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앞으로 할 일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충분히 생각해두었다면 능모 또한 달리 저만한 말이 없을 것이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명교와 난 같은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운명이니 이 은호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이지 않고는 끝을 맺을 날이 없겠지. 하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피는 피로 써가는 게 불변이지. 앞으로 10년을 죽이든 100년을 죽이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처자식에게 공정한 도리를 되찾아주는 것뿐. 능장문, 그를 막지 않아도 될까요? 황영은 여기서 이미 오랜 시간을 참아왔소. 이제 마음을 굳혔으니 잠시는 막을 수 있어도 한평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오. 그를 탓할 수만도 없소. 그를 탓할 수만도 없어. 향후 수십 년간의 재난은 우리 정파의 지사들이 짊어지는 수밖에. 소엽이 황영을 위해 다방면을 뛰어다니고 원한 사례를 받기 위해 힘써준 점에 대하여 능모가 여기서 감사를 표하겠소이다. 천만에요. 원한은 끝내 풀지 못했고 천서까지 황지휘사가 가져가게 해버린걸요. 천서 일에 관해서라면 능모 또한 소엽을 위해 황영의 행방에 주의를 기울여 천서 이대로 불사르의 수중에 떨어지지는 않도록 할 것이오. 그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멸문 참사는 실제로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원한을 내려놓으라 했으니 그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가 복수하도록 내버려 두는 쪽이 옳은 선택이었으려나. 하지만 항상 이 천설을 그냥 갖고 가버릴 줄이야. 게다가 스스로 북단을 찾아내겠다니. 북단을 한 번 더 가보는 수밖에 없겠군. 더 가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